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별건 아니고요. 현재 제가 논전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논전 콤보 중에서 얻기 그나마 좀 편한, 얻기 쉬운, 그리고 이제 효과가 엄청난 카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12포인트에 이제 뭐냐 콤보 다음 그 일단 기본 12콤보에 다음 세트에서 효과 두 배. 라는, 이제, 엄청난 효과를 가진 콤보 카드를,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예, 구하러 갈 겁니다. 일단 생태조사랑 생물학이 필요하시고요. 생태조사랑 생물학이 얼마 정도나 필요하냐면요. 일단 이거는 카드를 두 장을 구해야 돼요. 반딧불이랑 아라크노캄파. 아라크노캄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조사 15에 생물학 17이라는 어마어마한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퀘스트를 깨야 되기 때문에 빛나는 동굴이라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퀘스트를 깨야 됩니다. 그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희대의 14기 콤보, 12짜리 콤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반딧불이부터 얻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자, 일단 뱃사람 안녕하신가? 퀘스트 받았어요? 저스트 댄스 사준다고요? 참고로 부스팅을 많이 해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퀘스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반딧불이 말고 다른 거할때 가능하냐고? 뭐가? 자, 일단 반딧불이를 손에 넣고 그다음 이제 아카트로 캄파? 아라크노캄파 얻으러 가겠습니다. 아라크노캄파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가 생긴 이후에 생긴 이제 17랭크 이상의 최고 난이도 퀘스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랭크가 높은 거지 퀘스트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카카두,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북서해안까지 가가지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 퀘스트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아, 그거 가지러 갈때 가능하냐고? 가능하지? 참고로 이거는 선행도 없고 바로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랭크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랭크는 졸라리 어려운 건 맞습니다. 랭크 자체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자, 좀더 동쪽인 것 같습니다. 랭크 자체는 굉장히 높은데 선행이 없기 때문에 구하기가 쉬워요. 선행이 없기 때문에 구하기가 쉬운 거지. 왜냐면 다른 퀘스트들처럼 막 10개, 막 20개 이렇게까지 깰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장점이지. 단점은 랭크가 너무 높다는 거. 15랭크, 생태조사 15랭크, 생물학 17랭크. 상당히 높습니다. 지인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한번 꼬셔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 명쯤은 생물학 만렙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가자고 한번 꼬셔보세요. 저도 지금 꼬셨거든요. 예. 꼬셨다기보다는 납치했지만 이 콤보가 굉장히 좋은 콤보거든요. 17랭크는 부담이 좀 많이 크지. 자, 저기가 바로 반딧불이가 나오는 오아시스입니다.
됐어. 자, 반딧불이. 자, 이 표시용 리본은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참 걸어야 돼요, 또. 갑시다. 자, 다음은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돼요. 자, 일단 가면서 살짝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텔레포트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야 되는 샌프란시스코는 보스턴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퀘스트인데요. 이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확히 하면 복잡하다고 하면 멉니다. 길어요. 동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카카두까지 간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북서해안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카카두가 어디냐? 여기가 카카두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서해안은 여기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태평양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저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떠나겠습니다. 퀘스트는 여기서 완료 안 하고 그냥 바로 달릴 거예요. 왜냐? 어차피 샌프란시스코에 여급 있거든. 여급에게 얘기해서 바로 그냥 거기서 보고를 하고 퀘스트를 거기서 받겠습니다. 자, 항로 잡으실 때는요, 대략 한 10도? 15도? 그 정도로만 잡은 다음에 그냥 급가속 켜놓으면은 알아서 갑니다. 자, 그럼 항로도 잡았으니까 알아서 가도록 내밀어 두고 텔레포트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슈르르륵. 흣. 자, 네. 보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을 달려서 개상롱인데 신돛을 먼저 사는 게 좋을까요? 개조롱을 사는 게 더 좋을까요? 신돛! 내가 볼 땐 신돛 먼저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가격도 더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도수치 차이가 선박 차이보다 더 커요. 네. 일단 돛부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늦지 않는다고 봐. 잉글목이 진짜 새하얀 재질이었으면요, 야전목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을 수도 있어요. 아마 진짜 새하얀 재질이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룩달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략 책정 가격이 그냥 인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목재 주제에 한 15억에서 20억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우리 애니에게 한잔하겠나. 뽀뽀뽑. 자, 이렇게 뽀뽀뽀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샌프란시스코 모험조합으로 갑니다. 종합조합이에요. 도순위는 1번은 특돛, 2번은 신돛, 3번은 강도시입니다. 3번은 강도시에요. 강도시 10여덕 하던 게 이제는 1, 2억 하고요. 신도시 이제 10억 정도 하고요. 그 다음 특도시 이제 50억 정도 합니다. 자, 저희는 퀘스트 띄울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시다. 캐시돛은 쓰레기인가요? 캐시돛. 아, 여기 인게임. 아니, 그 아이템샵에서 고르는 캐시돛이요. 저건 절대 사면 안 돼요. 저거 사면 개똥수야.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거, 로나겔이 특라모보다 가속이 더 빠르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로나겔이 장갑이 5가 더 높아요. 기본 가속도. 그 다음 창고가 보시면은 그 특라모가 370이고요 로나겔이 350이에요 이 창고랑 장갑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최근에 빅토리아와 이제
뭐냐 개조롱으로 확인이 되었죠. 예. 진짜 빨리 뛰어요. 그럼 저 사람도 초대하고 에? 빨리 해요 빨리. 아 천천히 해요. 지금 얘기하는 도시 어떤 거냐면은 요걸 얘기하는 거였거든. 어디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 사지 마세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저 개당 얼마야? 어? 4,800원, 7,800원인데 저거 살 바에 저 돈 백한 양 주세요. 저거 살 돈 있으시면 그 돈 백한 양 주세요. 예. 정말 돈 낭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빛나는 동굴 굉장히 높은 퀘스트죠? 이거 봤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도로 가야 되는데 아 일단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주점에서 누굴 만나야 됩니다. 갑시다. 자 보시면 저기 사금 채찍꾼 보이시죠? 이 친구 한번 클릭하고 빛나는 동굴인가? 영상 촬영 어디 갔냐고? 하고 있어 지금. 자 전부 입수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야 될 곳은 까까두. 까까두는 이쪽입니다. 아 빠라빠라빠라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칸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태평양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태평양 졸라 멀어요. 저는 여기서 가속도만 붙이고 이분한테 운전하라고 할 겁니다. 참고로 뒤에 있는 걸 로나겔이에요. 예쁘지? 여기서 한번 비교 체험 한번 가자. 어때요? 약간 특나무가 좀 정형화된 느낌이라면은 로나겔은 약간 좀 곡선의 미가 있죠. 예, 곡선의 미. 그리고 특나무는 직선의 미. 후방에서 봤을 때는 특나무랑 이제 살짝 비교가 되죠. 예. 위에서 봤을 때. 둘 다 예뻐요. 자, 저는 지금 가속도 붙이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은 것 같으니까 이제 운전대 넘기고요. 가는 김에 낚시도 하면서 갑시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한참 동안 또 길게 가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 욥! 훗! 자 예 도착을 했습니다. 자 표는 원래 없었던 아이템이에요. 예. 패치로 생긴 아이템입니다.
일어나셨네요. 네,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가 카카두입니다. 카카두. 여기가 카카두고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지? 라고 생각이 될 때,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휴게소 주인과 대화를 합니다. 아니? 술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술 한잔 하면은 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뜨거든요. 근데 벌레 유충이라고 하네. 오스트레일리아 북서해안 페어 쪽에 있네. 페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북서해안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 폭항 없는 폭우 업체. 네. 저 검은 소가 일을 잘합니까?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까? 보스턴이 붐비기 시작했다고? 저기 검은 소가 많이 잃었습니까? 누런 소가 많이 잃었습니까? 쉿. 함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자, 거의 다 와가는데. 네, 폭풍왕에는 간만이네요. 갤리 타고 하는 폭풍왕에 되게 간만이야. 아니요, 난파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배가 지 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배가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내비게이션이네. 자, 여기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북서 지점입니다. 짜자잔. 자,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좀 더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갑시다잉. 따라오고 있지? 자, 탐험가답게 관찰을 써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남쪽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남쪽으로 가야겠죠. 네, 캥거루 있나요? 캥거루? 글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어, 밑에 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페어 있죠, 페어. 페어 왼쪽에 보면은 여기 자, 여기서 15랭크이신 분이 생태조사를 써주시면은 해결이 됩니다잉. 자, 여기구요. 자, 빨리 발견해주세요. 따라따란. 자, 아라크노캄파 손에 넣었습니다. 자, 아라크노캄파. 보시면은 요게 바로 아라크노캄파인데, 자,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서식하는 곤충, 유충은 동굴 천장에 서식하며 발광하는 성분을 포함한 점액을 몸에 떨어뜨려
벌레를 유인한 후 포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가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논전 콤보예요. 이거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고요. 자, 일단은 논전 콤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포인트를 저희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백 카드를 골라야 돼요. 네. 일단 오스트라콘을 뺄까? 자, 고민 좀 해봅시다. 내가 오스트라콘을 왜 넣었더라? 제가 오스트라콘을 넣은 이후에 한 번도 저걸 콤보용으로 썼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이게 아테네랑 콤보 카드구나. 근데 나 아테네를 넣은 적이 없는데? 잠깐만요. 아테네가 없는데 오스트라콘은 왜 있는 거야, 여기로? 자,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운디네 빼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일단 아라크노 캄파, 그 다음에 여기 반딧불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덱이 98포인트가 되면서 30개 정확하게 30개가 되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콤보의 중요성. 자, 일단 이 콤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얻는 포인트부터가 남다릅니다. 이거 두 개만 해도 일단은 10포인트의 높은 수치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10포인트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만들고 나면은 이거 10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얻고 그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12포인트가 있어요. 10포인트에 12포인트에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다음 턴에 이제 저의 카드의 개수가 두 배로 상승합니다. 말인즉슨 굉장히 훌륭한 사기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콤보죠. 이거랑 비슷한 콤보로는 8포인트를 얻으면서 이제 두 배를 얻을 수 있는 8포인트를 얻으면서 두 배를 얻을 수 있는 전기 세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전기 가오리와 전기 매기 이렇게 해서 합산 4포인트에 플러스 8포인트,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서 12포인트, 그리고 다음 턴에 두 배 곱하기 2, 곱 2가 있습니다. 곱제곱. 심지어 얻기도 쉬워요, 저거는. 전기가오리는 심지어 얻는 것도 쉽습니다. 얻기도 쉽고요, 사용하기도 쉽고요. 그냥 낚시 랭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튕기는 분들은 여기로. 자, 요즘 유튜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또 새로운 논전 콤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거 바다 항해할 때도 논전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항해하면서 꿀잼일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유용하셨나요? 논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찍어보는데, 왜냐? 논전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논전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되게 어려운 거 아냐? 되게 힘든 거 아냐? 되게 어렵고 머리 아프고 딱히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실제로 논전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한양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